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6%로 나타났습니다. 두 달 연속 상승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6%를 기록하며 두 달 연속 상승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신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이제 뭐 경기 침체에 의한 뭐 그런 부분에다가 푸틴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리고 겨울철에 노드스트롬은 지금 뭐 해양에서 폭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뭐 그게 누가 폭파한 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그것 때문에 이제 유럽의 그 겨울 위기가 닥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갖 지금 뭐 저기잖아요. 무슨 뭐 어떻게 그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뭐 FRB가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할지 그 머릿속에 들어갈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뭐 푸틴을 어떻게 우리가 뭐 저기 조종할 수 있습니까? 게임처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제 기업들은 그러면 그런 거는 못하니 자기네가 할 수 있는 거는 자기 실적이 좋게 나오는 거. 물론 지금 이런 외부 변수가 안 좋은 가운데 실적이 좋게 나와도 묻힐 수도 있지만, 그나마 그러면은 뭐 주가를 움직이는 요인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아까 말한 뭐 외부 변수도 있을 것이고, 경기 침체에 따라서 뭐 모든 업종이 안 좋은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기업의 실적, 본연의 실적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한 뭐 네다섯 가지가 있다고 했을 때 네 가지가 다 안 좋은데 한 가지라도 좋아야지 뭔가 주가에 무슨 적이라도 될 거 아니에요. 모멘텀이라도. 지금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눈앞에 다가왔단 말이죠. 네. 지금 우리나라는 369-12이기 때문에 369-369죠. 그래서 369-12 결산이니까 그 다음 달인 4-7-11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되고, 삼성전자가 보통 스타트를 끊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이 그 7일, LG전자도 지금 7일 날 3분기 잠정 실적 공시를 한다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왜냐면 삼성전자가 항상 관례적으로 분기 마감일, 그러니까 지금 369, 3분기 마감일은 9월 말일이었죠. 9월 말일이 지나고 그 분기 마감일 다음 주 목요일 날 보통 그 개장 전에 항상 그때 뭐 이게 뭐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닌데 그냥 삼성전자가 이렇게 했었어요. 그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 10월 달에 그 다음 주 목요일 개장 전에 또 항상 이 속보로 또 나오겠죠. 분명히 속보로 다 또 그 경제방송에 빨간색 글씨로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거 잠정 실적 공시는 그걸 왜 하느냐? 잠정인데, 그러니까 잠정이지만, 그러니까 잠정이니까 실제는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무슨 오류라던가 뭐가 뭐 저기가 잘못됐다던가. 그래서 이 잠정 실적 공시는 잘못될 수도 있는데, 뭐 하는 이유는 가이드 제시를 위해서.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뭐가 없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뭐가 요즘 뭐 정보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오히려 지금 정보가 홍수 시대가 돼버려가지고 별 뭐 시덥지 않은 얘기까지 다 들어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딱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에 특히 뭐 시가총액 1등 기업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실적의 중요도가 높잖아요. 뭐 무슨 이상한 주식이야 뭐 실적이고 뭐고 다 상관없고 그냥 막 그냥 수급해서 다 움직여버리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대형 기업들은 이게 실적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들이 그러면은 이걸 보고 투자를 하라 이거죠. 그래서 매출액하고 영업이익 추정치를 발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 아 괜찮겠구나. 그러면 실제 실적 발표는 언제 나오느냐? 지금 요 10월 말에 그 삼성전자랑 LG전자의 그 사업 부서들 있잖아요. 이름을 자꾸 영어로 글로벌 시대라 그런지 영어로 해서 복잡한데 뭔 사업부 있죠? 옛날에 무선 사업부니 반도체 사업부니. 그 쉬운 말로 그냥 무선 사업부, 반도체 사업부, 핸드폰 사업부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막 어려운 영어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요거를 이제 10월 말에 공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정치를 공개를 하고 10월 초에 10월 말에 이 실제 사업부별 실적 공개를 하니까 10월 달은 아무리 지금 외부 변수가 이제 휘몰아치더라도 이 실적 발표에서 좋게 나오면은 어떤 그 부분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무기는 되는 거죠. 지금 삼성전자는 국내 증시 첫 번째로 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는 상장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시가총액 1위기도 하고 항상 잠정 실적 발표치를 먼저 내놓으니까, 삼성전자가 IT와 반도체 휴대폰 쪽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전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가총액 저기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분위기를 이끄는, 여기서도 지금 실적 발표에서도 시가총액 1위의 어떤 이용이 여기서 나온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아시다시피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지금 좋지 않듯이 실적도 지금 좋지 않게 예상이 되고 있다. 2022년도 4분기 매출액 6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해서, 아 이거는 마이크론이군요. 삼성전자가 지금 안 좋게 예상되는 이유는, 그럼 그 전에 이 지금 국내 증시의 첫 번째로 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한 상장사라고 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에 또 그 더 위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실적의 회계 기준이 달라가지고 지금 먼저 발표가 돼요. 네. 얘네는 지금 4분기. 실적 발표된 게 지금 2022년도 4분기고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그 기간이 지금 삼성전자는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된 다음에 10월 달에 4분기에 이런 예상 실적 발표가 될 것이에요. 근데 이 미국은 한 단계씩 빨라요. 그래서 미국은 2022년도 4분기 실적이 나오는 것이고 2023년도 내년도 1분기 예상 실적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우리나라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열린다는 그 부분도 있지만 실적 발표에서도 한 분기 먼저, 물론 회계 기준이 달라서 그렇죠, 먼저 발표가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당연히 참조를 할 수밖에 없다. 물론 점유율상으로는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를 포함한 메모리 반도체 쪽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렇게 3사가 디램과 낸드 플래시를 포함한 이 메모리 반도체 쪽 시장에서 이제 이 회사들 말고는 없습니다. 거의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요 세 개 회사의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시다시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먼저 시장에서 움직이고 실적 발표도 먼저 하니까 당연히 연동이 많이 되죠. 근데 여기서 지금 2022년도 4분기, 얘네는 지금 4분기입니다.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전년 동기니까 2021년도 4분기 대비해서 20% 매출액이 감소한 것으로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나왔고요. 컨센서스를 지금 시장에서 68억 달러로 잡았는데 66억 달러로 나와서 컨센서스 하회. 그러니까 뭐 어닝 쇼크까지는 아닌데 어닝 서프라이즈도 아니고 그냥 이꼴도 아니고 지금 그 밑으로 나와버렸죠.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래서 2023년도 내년 1분기 9월, 그러니까 9월 11월, 우리나라에서는 90, 11, 이것도 맞지가 않아요. 근데 얘는 90, 11월이 내년도 1분기를 말하는 거예요. 내년도 1분기 네. 매출이 우리나라 돈으로 6조 860억 원을 전망했는데 이 전망치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역사상 최근 5년 내 매출 전망치 중에서 가장 낮게 잡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년 내 가장 낮은 매출치를 내년도 매출액으로 지금 전망을 잡았다는 얘기는 네. DRAM 시장의 전망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도 그래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미국 시장에서 60개월 선, 5년짜리 이동 평균선을 붕괴시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아무리 뭐 TSMC랑 경쟁한다고 우리는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주요 플레이어야. 물론 2등이니까 주요 플레이어 맞죠. 하지만 시장에서는 당연히 DRAM으로 구조가, DRAM 낸드 플래시 쪽, 메모리 반도체 쪽 구조로 지금 알고리즘이 짜져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지금 실적과 내년도 전망치 매출액, 이게 지금 좋지 않게 평가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7일날 나오는 3분기 잠정 실적 공시도 삼성전자가 좋지 않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금 감안을 하고 삼성전자 뭐 저점에 뭐 들어가느니 뭐 아니면 삼한전자 가느니 뭐 그걸 따지기 전에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이 전망치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아직 발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죄송합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과 비교를 해 보면 아무래도 삼성전자 실적도 그렇게 좋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안 좋은 실적을 딛고 상승할 종목을 우리가 좀 찾아야 될 텐데요. 어떤 종목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반도체주가 어제 급등을 했어요. 그 미국 시장에서. 근데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뭐냐면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60개월 선이 붕괴됐죠. 우리나라 시장에서.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 우리가 아무리 그 자, 응원을 합니다. 누가 응원을 안 하겠습니까? 삼성전자를. 잘 되길 원하죠. TSMC와 경쟁해서 이기고 싶죠. 우리도 국민인데 2030년에 TSMC를 꺾겠다. 자, TSMC의 주가
지금 ADR로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60개월 선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TSMC를 꺾는다 뭐 그건 응원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상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점유율은 더 벌어졌고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당연히 연동이 더 되는데 지금 이건 60개월 선에 깨졌죠. 삼성전자의 주가는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똑같아요. 이거는 비메모리 시대에 진입을 했다고 해도 삼성전자가 주식시장에서 지금 보이는 이 모습은 예전부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뭐 풍향계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과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풍향계네. 풍향계가 뭐예요? 바람의 방향을 알려주는 기상청에서 그 설치해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변함이 없어요. 네. 그 TSMC가 경쟁한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여전히 그냥 메모리 업체로서만 받아들이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럴 수밖에. 팩트가 그런데 우리가 그 응원하는 마음이랑은 다르다니까 이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60개월 선 붕괴랑 지금 똑같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삼성전자 SK하이닉스처럼 저렇게 60개월 선을 붕괴한 60개월 선 얘기를 왜 계속하냐면 그게 5년짜리 선이잖아요. 보통 기업이 투자를 단행함에 있어서 5년에 대한 투자를 보통 많이 내세우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뭐 기업이 5년 동안 뭐 투자를 해서 5년 뒤에 결실을 맺겠습니다. 뭐 이런 발표를 하는 것도 그게 5년 주기로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5년 주기로 돌아가면서 60개월 선에서 반등을 해서 기업이 계속 그 성장을 하는 건데 일단 5년 선이 붕괴가 됐다는 거는 그 기업이 성장하는 어떤 루트에서 뭔가 지금 불협화음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TSMC는 지금 60개월 선에 있고 지금 파운드리 업체에서 경쟁한다고 하는 그 업체죠. 1등하는 업체. 그다음에 이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도쿄 일렉트론은 도쿄 증시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4대 기업으로 치면은 도쿄 일렉트론까지 들어가는데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걸로만 쳐서 지금 3대 업체가 있어요. 지금 매출상으로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1등입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지금 장비 업체죠. 반도체 장비 업체에서 매출 1위예요. 이것도 지금 60개월 선이죠.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지금 나머지 얘기하는 거랑 기술적인 모습을 비교해 보세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60개월 선이고 지금 반도체 장비주 매출 1위 업체입니다. 그다음에 2위 업체는 ASML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자기의 그 적인 있습니다. 각각의 분야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증착 공정에서 1위고 증착 장비에서 1위고 네. ASML은 네덜란드 업체죠. 이거는 노광 장비에서 1위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2위예요. 그다음에 이제 3위는 뭐냐? 램리서치입니다. 램리서치는 또 식각 장비에서 1등이에요. 근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3등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ASML, 램리서치가 각각의 분야에서 1위를 하고 있는데 전체 매출로 따지면 아까 그 순이고 4명, 4위까지 끌어올려면 도쿄 증시에 있는 도쿄 일렉트론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4대 장비 회사의 이 전체 반도체 장비 시장 점유율이 거의 80%에 육박을 해요. 우리나라의 네. 장비 회사,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딱 우리나라 장비 회사 하면 떠오르는 거 있죠. 원익 IPS. 그렇죠? 증착 장비에서 굉장히 특화된 기업. 그리고 지금 SEMES라는 비상장 기업이 있어요. 삼성전자가 소유 자회사. 그렇죠? 지분 투자한. 근데 이 SEMES랑 이 지금 요 우리나라 원익 IPS가 전체 반도체 장비 순위 아까 1위에서 4위, 그 빼고 13위, 14위 정도 해요. 근데 13위, 14위 하니까 그래도 10위권에 있으니까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문제는 10위권 안에 있는 특히 아까 그 4위 이내에 있는 지금 말한 이 기업들이랑 이 13위, 14위가 이 순위 차이는 뭐 7, 7계단, 8계단 수준인데 지금 이 매출의 규모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어 SEMES의 매출액이 SEMES의 연간 매출액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투자하는 한 해의 R&D 비용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반도체 장비 시장을 굳이 우리나라의 업체를 안 보더라도 이 4대 업체의 주가를 보면은 반도체 시장 자체 통째를 보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기업들이 지금 60개월 선에서 반등을 하고 있다는 모습.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60개월 선 붕괴했고 똑같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60개월 선 붕괴했죠. 그러니까 완성 업체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10월 7일 날 나오는 잠정 실적 발표도 안 좋게 지금 예상되고 있고 그 안 좋게 예상을 해서 뭐 증권사의 컨센서스가 낮아가지고 그 부분이 워낙 낮기 때문에 눈높이가 낮게 잡았으니까 낮게 돼서 뭐 거기에 부합을 할 수도 있겠죠. 컨센서스 부합. 근데 컨센서스 부합이 말 그대로 높게 잡아서 좋은 것이냐 낮게 눈높이가 너무 낮아서 부합한 것이냐는 그냥 불보듯 지금 뻔하니까 낮게 잡아서 컨센서스 부합인데 누가 좋게 해석을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완성업체는 별로 좋지가 않은데
지금 반도체 장비 회사는 그래도 60개 회사는 위에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반도체가 급등을 해서 힌트를 얻어서 적용을 시킨다고 했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이 반도체 완성업체가 아닌 반도체 장비 업체에 중점을 둬야 되는 이유가 바로 저 아까 미국 시장에서 저런 그 기술적인 격차에서 지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ASML, 램리서치 이 지금 세계 장비 1,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회사의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도 아, 이 지금 완성업체보다는 반도체 소부장에서 이 반등세에 그 연동되는 종목을 찾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겁니다. 네. 그중에 이제 시리즈로 할 건데 오늘 이제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거를 볼 거예요. 자, 하나 머티리얼즈 지금 하나 머티리얼즈랑 하나 마이크론이 있는데 오늘 하는 건 하나 머티리얼즈예요. 네. 저 하나 머티리얼즈 지금 똑같죠. 주가 기술적으로 뭐가 똑같죠? 60개월 선에 있는 게 똑같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아까 어떻게 돼 있었어요? 60개월 선 붕괴됐잖아요.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똑같이. 근데 3대 장비 회사 도쿄 일리터는 안 봤지만 3대 장비 회사 주가랑 하나 머티리얼즈 그리고 TSMC랑 똑같은 게 60개월 선에 있다는 게 지금 똑같은 거예요. 네. 근데 지금 하나 머티리얼즈는 뭐 하느냐? 뭐 이제 실리콘 자 들어가는 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실리콘 부품, 실리콘 카바이드 부품을 생산을 하는데 지금 이게 요 그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 쪽에서 디램은 뭐 미세화 된다고 얘기 많이 들었을 거고 낸드 플래시는 고다화 된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미세화 된다는 게 요 이제 비스켓 안에다가 이름을 쓰는데 옛날에는 신일섬만 쓰면 돼요. 그냥 누구나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바뀌었어요. 똑같은 비스킷인데 거기다가 신일섬 이름만 쓰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뭐 수식어를 다 써야 돼. 별명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태어난 연도부터 그걸 다 써야 돼. 그 똑같은 칸 안에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그 칸이 좁은데 막 글씨를 되게 미세하게 써야 될 거가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가 글씨 쓰는 거는 정말 그냥 펜으로 쓰지만 그 글씨는 어떻게 써요? 아까 노광 장비로 빛을 쏴가지고 거기를 파내는 거 아니에요. 그럼 파내면은 더 파내는 작업이 많아지겠네요. 그렇죠? 신일섭은 세 글자만 쓰는데 수식어를 많이 쓰면 한 50글자, 100글자 써야겠네요. 그럼 50글자, 100글자 쓸 때 더 빛을 많이 비추니까 당연히 공정이 복잡해지죠. 미세화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웨이퍼를 단단히 잡아주지 않으면은 많이 계속 그냥 선을 긋다 보면은 빛으로 그러면 그게 흔들려 버리면은 엉망진창이 되죠. 누가 봤을 때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신일섭이야? 시을섭이야? 뭐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꽉 잡아주는 게 링이 더 중요해지는 거고 고단화도 마찬가지요. 요즘 뭐 200, 218단 막 이런 얘기 나오죠. 똑같이 건물 짓는다고 생각해봐요. 어? 63 빌딩을 지을 때 뭐 더블 스택 방식이니 무슨 싱글 스택이니 막 있죠. 더블 스택은 두 번에 쌓는 건데 예를 들어 63 빌딩을 더블 스택으로 쌓는다. 그러면은 63 빌딩 31.5층인가요? 하필 63 빌딩이네요. 31.5, 31.5 나가서 한 번에 31.5를 31.5를 식각하고 한 번에 또 31.5를 식각해서 붙여야 되죠. 근데 지금 210몇 단을 가봐요. 그럼 반이 한 100몇 단 아니에요. 한 번에 시각해야 되는 양이 100층이에요. 100층. 그러니까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각이 들어가 버려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잡아주는 링이 소모가 많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실리콘 링이냐, 실리콘 카바이드 링이냐. 여기서 이제 그게 저기서 뭐 갈리게 되는데 어쨌든 실리콘 카바이드 링 쪽으로 특히 TCK가 이 압도적으로 하고 있던 시장을 하나 머티리얼즈가 공략하기 시작했고 하나 머티리얼즈의 주요 고객사는 아까 말한 4명에 낀 4대 천왕 중에 하나인 도쿄 일렉트론이에요. 하나 머티리얼즈의 최대 주주가 도쿄 일렉트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도쿄 일렉트론의 소재를 공급받아서 하나 머티리얼즈가 실리콘 카바이드링을 제조를 해가지고 저기로 보내주는 거죠. 업체로. 그래서 이제 요거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구매를 하는 것이고 그럼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만약에 자기가 직매입하는 회사가 있다고 하면은 지금 같은 경기 침체기에선 단가 인하 압력을 느꼈죠. 근데 아까 말했듯이 그 장비회사의 점유율 얘기 드렸죠. 네. 과점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여기에는 경기 침체라고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해요. 왜냐면 지금 도쿄 일렉트론의 장비와 어프라이드 머티리얼즈 장비, 램리서치 장비가 없으면은 삼성전자도 아까 미세와 고단화해서 경쟁력을 유지를 못하는데 거기다 대고 우리 경기 침체라 힘드니까 가격 깎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 머티리얼즈의 장점은 그것이죠. 예. 세계적인 장비 회사에 탑재되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삼성전자랑 직접적인 협상의 위치에 있지 않다는 거. 네. 그게 중요한 거고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아까 전에 비상장회사 세메스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램리서치에 지금 줄을 대기 시작했어요. 원래 램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TCK가 주로 전도체 식각장비 쪽으로 납품을 했었고 유전체 식각장비 쪽으로는 TEL, 여기에서 하나 머티리얼즈가 이 TEL가 짝꿍이었는데
TL이 지금 랩리서치 쪽으로 팔을 뻗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새로운 곳이 생긴다. 다 종합해 봤을 때 어쨌든 60개월 선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회사에 지금 짝꿍을 맞춰 가지고 우리나라도 60개월 선을 이탈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아니고 반도체 소부장 중에 60개월 선에서 반등하고 있는 기업을 노리는 게 반등으로 그치더라도 당연히 수익률을 얻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반도체 장비주에 대해서 주목할 이유, 미국 증시와 비교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고요. 우리 증시에서는 하나 머티리얼즈 오늘 분석을 해 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